제가 까먹을 수도 있어가지고 좀 정해왔습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이 아까 전에 머리가 너무 이게 개슴치레하다 역겹다라고 하신 채팅들이 많아서 일단 머리를 좀 깔끔하게 좀 자를게요. 머리를 일단 깔끔하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밀어드릴까요? 제가 밀면 되니까. 예예예. 나가겠을까요? 예예. 형님 나가 주시면. 저 잠이 안 와요. 아 나가라고 이 개새끼야. 부담스럽다고. 일단은 아이고 형님 네, 머리를 일단 자르고 잠시만. 머리가 아까 전에 바리깡을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근데 방금 다현씨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저런 분들의 노래를 하면은 솔직히 흥도 오르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지는 그런 보이스네요. 잠시 바리깡이 어디갔지? 바리깡이 아까 전에 있었는데 혹시 바리깡이 있었나요? 바리깡? 머리가 저도 솔직히 아유 감사합니다. 머리를 일단 야무지게 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진짜 못한다라고 하는데 어쩌라고 이 씹새끼야. 내가 가수야 이 씨발라만. 이 새끼는 무시고 다 잘하면 가수하지 임마. 근데 노래인가. 갑자기 왜 이러신 거야. 갑자기 부담스러워.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야. 말이 깡으로 하면 되는데 아저씨 무거움을 갑자기 이거 뭐지 이거는? 아니 이거 왜 이러시는 거지 갑자기? 아니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건 또 이거 또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또 뭐지? 와 진짜 제가 죄송스러워지만 정말 역겹네요. 아 진짜 나도 참 이게 욜로 가야 되나? 욜로 가야 되나? 욜로 해야 되나? 욜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와 진짜 대단하다 나도. 잠시만요. 와 진짜 왔고 와라. 와 진짜 대단하다 씨. 예. 바로 틀어드릴게요 형님. 잠시만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안경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이거 정지 아닙니까 형님들? 정지 아닌가요? 아 정지 아닌가요? 아 아니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 어제도 벗었는데 아 오늘 또 벗네. 형님들 하란 대로 해야지. 일단 형님들 아 하면 되나요? 아직 안 됐나요? 네. 하셔도 돼요. 갑니다. 일단 머리 깔끔하게 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만 산다. 이야, 진짜 죽겠다. 와, 와, 엄마. 감독님은 힘드신가요?
좋아요. 이거 어떡하지? 너 마무리 좀 좀 줘. 아, 봐봐봐 일단 봐봐. 전면 좀 봐볼래? 시간 아 시간은 제가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요. 리스트 하면 될 것 같아. 와우 진짜. 이거 금강연한테 다시 해달라야겠다. 야. 이거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안 돼요? 너 근데 왜 이렇게 여드름이 많냐? 아 머리에 제가 좀. 감사합니다. 어우 깔끔한데? 잘하셨는데? 어우 잘하셨는데? 됐어? 아 예. 웃죠. 완벽한데요?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금강연아님. 나 옷 좀 입어야 되겠다. 청소 제가 하라고요? 예, 청소 제가 하겠습니다. 주세요. 예. 아, 이거 제가 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바로 본문을 진행해야죠. 예, 아, 감사합니다. 못 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형님들. 제가 해야죠. 여기도. 어. 솔님, 여기도. 아, 예. 어. 여기.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저... 좀 이따가 한번 더 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머리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어 어떠신가요? 어 감사합니다. 머리 괜찮으신가요? 어 삐뚤삐뚤한 거 신경 쓰인다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면은 근데 잘 민 것 같긴 한데 어 나중에 머리 어 아 마무리 좀 해라 마무리 좀 해라 머리 감고 하라라고 하시는데 약간 이거 약간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여기 탈색하고 여긴 제가 원래 피부가 안 좋아서 탈색됐고 나쁘지 않아요. 어, 올록달락 좋습니다. 어, 올록달락 좋아요. 약간 강아지 같이 올록달락 좋네요. 어, 나쁘지 않아. 올록달락 좋아. 올록달락 좋고 일단은 뭐 일단 이거 끝났고 네, 저기 저기 뛰어났어요. 아 이거 보면 되네. 네, 이쪽 이거 누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30분 남았다 빨래해라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다음에 할게 잠시만요 적어놨는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삭발 다음 이제 흉과 비하인드 스토리 좀 풀어야 되네요. 어 죄송합니다. 어. 시간 돌려라라고 하시는데 일단 시간은 제가 저 뭐야 시간은 제가 일단은 저거를 이건 안 만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어. 밥 먹으면서 해라고 하시는데 일단 흉가 비하인드 스토리 일단은 조금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만 풀게요. 5분에서 10분. 5분에서 10분만 풀게요. 원래랑은 20분짜리인데 5분에서 10분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잠시.
의미 없고 CCTV 켜라 라고 하시는데 예, 일단 CCTV 켜도록 하겠습니다. 어? CCTV 어디 갔지? 아 CCTV가 사라졌나? 제가 안 만졌는데 어. CCTV가 사라졌나 보네. 아 남순이 비번방에다가 키라고요. 욕하지 마세요. 어 욕하지 마세요. 저도 욕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혹시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어.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요것도 여기다가 해드려야 되겠네. 아 다들 주무시네. 어 다 오 놀래라. 다들 주무시는데 일단 여기 잠으시니까는 여기 조금 세팅만 좀 해놓고 어. 일단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흉가 이거 보는 거는 또 루즈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메모장으로 하겠습니다. 어 메모장으로 할게요. 제가 오늘 일단은 철구형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구형님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 솔직히 짜는 것도 정말 대단하시고 일단 제가 철구형님한테 또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 피나는 상황에서 제가 빨리 제가 이제 캠을 들고 해야 되는데 그 형님이 다 하고 그 형님이 다 했어요. 그리고 집중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참한 것도 웃으려고 웃은 게 아니고 집중을 못했어요. 연기에 빠져들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 그래가지고 철구 형님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아 진짜로 우참이 제일 재밌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연기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피가 나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려. 제가 조금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철구 형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예. 미안하기도 하고 철구 형님한테 조금 안 좋아가지고 철구 형님한테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능력을 더 키워가지고 제가 좀 더 방송을 좀 더 긴장을 하고 그리고 또 철구 형님을 제가 리더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형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형태는 제가 이제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어, 형태는 제가 섭외를 했어요. 형태가 1시에 새벽 1시에 카드 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 친 줄 알고 전화했습니다. 야 형태야 올 수 있냐 하니까 바로 어 나 카드 치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형태야 한 번만 도와줘라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해줬는데 형태형 어, 역할이 정말 퍼펙트했어요. 형태형이 어찌 보면은 저 홀덤 해설하시고 홀덤 도박이 아닙니다. 홀드 레저 스포츠 하시는 형님이셔가지고 해설위원이신데 그거 일을 하셔가지고 카드를 치는 겁니다. 형대가 니 친구냐 하시는데 마이너즈에서 저보다 후배입니다. 후배예요 저보다. 제가 형태 하면 바로 옵니다. 저보다 후배예요. 어. 그래가지고 형태가 어찌 보면 와가지고 저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재밌는 요소가 그나마 살아나가지고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거 흉가도 제가 이런 것도 안 해보고 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긴장하고 또 몰입해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좀 보여주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또 얘기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저거 원래라면 이제 얘기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안 됐네요. 일단 그럼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번이 뭐냐면 삼겹살 먹방입니다. 제가 삼겹살 직접 준비를 해와가지고 삼겹살 먹을 생각인데 삼겹살 먹다가 이제 저 코트형이 자고 있잖아요. 코트형 입안에다가 넣어주고 성태형 입안에도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먹방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고 있으니까 일단 잠시만 삼겹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부고마 틀어야 될게요. 삼겹살은 미리 제가 사왔고요. 자, 삼겹살을 여기다 끼워야 되니까 삼겹살
아 타이머 하시는데 타이머를 제가 안 만지겠습니다. 타이머를 제가 안 만질게요. 저기 있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김치가 제가 갖고 왔는데. 김치. 삼겹살. 최근에 그 뭐냐 삼겹살을 갖고 온 이유가 저 뭐야 철구 형님한테 구워주고 난 뒤로 반응이 되게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트 형도 삼겹살 먹고 싶다. 네가 구워준 삼겹살 그 얘기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삼겹살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구워서 코트 형이랑 저 뭐야 성태 형 입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말하려고 뒤질래라고 하시는데 빨리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바로 피드백을 받도록 할게요. 욕을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마이크 좀 키워라라고 하시는데 일단 마이크도 좀 키우도록 할게요. 제키러 뭐 좋습니다. 남순이 형 같은 경우는 저 뭐냐 1인실에서 주무시는 걸로 알고 계셔가지고 저기 안 나와요. 잠시만요. 남순이 형도 졸아라고 하시는데 남순이 형도 뭐 저 뭐냐 1인실에서 주시라고 하시는데 야 뒤로 가서 구워라 하시는데 바로 알겠습니다. 뒤로 가서 좀 고기 일단 고기는 여기 삼겹살 야무지게 갖고 왔습니다. 빨리 구워라라고 하시는데 고기를 구울 줄 모르시는 분들이 빨리 구워라 하시는 거예요. 약간 불에 불도 좀 들어오고 이래야지 구워드리지 불도 안 들어왔는데 올리는 건 이거 고기의 예의가 아닙니다. 전자전 켜라라고 하시는데 전자전 켜져 있어요. 아예 네 주신 거 감사하게 괜찮게 켜져 있고요. 아 이거 송이버섯이고요. 호랑아 철구 왔냐라고 하시는데 철구 형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예 단가 몇 개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단가 100개인가요? 10개로 일단 낮춰드릴게요. 100개로 해놓으셨구나. 지금 고기를 굽고 있는 상황이라서 잠시만 단가 5개라 지금 5개라고요? 소리만 키면 된다. 어? 켜놨는데? 뭐지? 여기 켜놨는데? 머리 겁나 흉가 곰팡이 같네라고 하시는데 하.. 말 진짜 족같이 하시네. 개새끼가 그러지 같은 년이. 소리 꺼져 있다고요? 이거 혹시 소리 좀 켜주실 수 있나요? 아니 빙순 같은 게 머리를 깔끔하게 지금 잘랐는데 씨발 무슨 곰팡이 드립을 치네. 개콩산 소리야? 아예 어이 켜놨는데 왜 그런 거죠? 민호님 5개 감사합니다. 일단 고기를 올려가지고 야무지게 올려드려야 되겠다. 고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와 고기 오지긴 하네. 와 소리 보소 이거지. 그래픽카드 3090 준거해야 하나요? 예. 잘 안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올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예. 하태연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앞으로 좀 곰팡이 적갔네 이 씨발년아. 아유 와우. 솔직히 상현이 15분 뱃사간 거 짜증난다. 예스 아니 구구야 이 씨발년아 너 씨발 나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누구로 맞았냐? 이 새끼 존나 나만 까네. 까는 건 좋아 고맙다 관심인 거 인정한다 적당해라 이 씹새끼야. 이 새끼는 씨발 나만 존나 까네 보고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고등학교 때 두드러 맞았나? 이왕 이렇게 된 거 태현이랑 포지션 바꾸자.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욕을 원래 잘 안 합니다. 생겼는데 시 때려봐도 되나요?
소룡아 오늘은 코베삼이다. 코베삼 코베삼 코베삼. 아니 그게 아니라 코베삼. 오늘은 제가 코트 형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철구 형한테 구워준 고기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를 고기를 구워드리려고요. 똑바로 앉아 티야. 눈 착하게 떠라 소룡아. 예. 아 근데 머리 자르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착하게 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욕 좀 적당히 해라. 듣기 거북스럽. 아 예, 욕 적당히 하겠습니다. 소룡아 너 재미없다. 비글지 다신 탈퇴해라. 소룡아 너 재미없다. 비글지 탈퇴해라 하시는데 어차피 재미없다 하시면 알아서 자진이 아니고 추방 당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유튜브 단가 매력 키우. 어차피 알아서 당할 거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욕해라 이 씨발년아. 어차피 자진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너무 까는 친구들 쳐내라고 하시는데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도 감사해요. 소룡아 시원하게 소주 한 병 가는 건 어때? 소룡아 화이팅해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너 응원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룡 잘하고 있어. 기죽지마. 소룡아 응원한다. 비글즈 어려울 텐데 잘하고 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상맨 존너 싫다.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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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고기 먹어요. 고기 냄새에 코트 길쎄. 와, 고기가 확실히 소룡아 분네 없네. 고기 사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잘리네요. 아, 그리고 빨리 말하라고 진짜 디슬랭. 소룡아, 내가 별풍행만 하면 안 쏘는데 너 정말 열심히 한다. 아이고, 다들 감사합니다. 말이 너무 느리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을 빨리 하면 발음이 꼬일 수도 있어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웃기더라, 힘내라. 왜냐면 제가 오버해가지고 또 말을 빨리 하면은 발음이 꼬여가지고 더 이상하실 수도 있어요. 형님 진짜 지같이 못 구우시네요. 삼겹살 굽는 거 봐라, 진짜 개 폐급이다. 소룡아 수고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이스키 지코 다 됐네. 소부기 새끼. 소부기 소부기 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그만하세요. 그런 거 고기 아닙니다. 고기 진짜 똑같이 못 굽네. 허옇구만 그걸 쳐 자르고 있노. 소룡아, 니 뒷머리 좀 거울로 봐봐. 아, 뒷머리 거울로 조금 제가 한 번 더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소룡아, 엇가들도 같이 좀 구워봐라. 비글즈 멤버 중에 뽀뽀하고 싶은 사람 있냐? 없어요. 다 냄새나요. 소룡아, 매니저들 한 점 싸주자. 아, 예. 혁진아 화이팅. 고기 많이 먹고 매니저 가자. 아유, 감사합니다. 단가 좀 올려라고 하시는데 소룡아, 권혁진이 비글즈 방송에 초라도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다. 예수 원. 근데 이런 말씀해서 그런데 전자녀 좀 그만 싸주시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싸우시는 분들 있고 이러니까. 비글즈 다 소림사 갈 거냐? 이쁘게 잘라놨네. 소룡아, 제일 좋아하는 자세 한번 말해봐라. 혹시 지금 쓰시는 가위 흉가 가위 아닌가요? 똑같이 쓰셨네요. 한 점 드릴까요? 아파라. 삼겹살 처음 드셔보세요. 지같이 못 굽네요. 소룡아, 거기 니 자리 아니다. 뒤로 가라, 뒤지기 전에. 마이너즈제처럼 텐션 좀 서울려라. 왜 이렇게 조곤조곤해졌냐. 와, 냄새가 진짜 좋다. 고기가. 제가 일단은 창현 형 일단 한 입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 옆에 계시니까 형님부터 한 입 드릴게요. 다리 근무로. 제발 빨리 말하라고. 왜 그러세요? 다쳤어, 들어오다가. 나 소룡이 좋아. 아니, 철구형 태크 타나요?
근데 휴가 때보다 신나린 집에서 술 마시고 덜뷰할 때가 서빙이가 이게 작다. 끝이야? 아니 고기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제가 형이 쌍주에 쌈 드시나요? 단가를 올려 설방 25,000달이면 30개는 받아야지. 아니야 너 먹어. 아니 저 형들 한 명씩 다 싸드릴게. 형 하나 싸드릴게. 그래. 단가 올려라. 너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냐. 소룡아 처음 24시간제랑 비교해서 멤버들 많이 편해졌냐? 고기를 형이 잘 굽는 거에 저는 그 평범한 사람입니다. 손 씻고 와라 했었는데 저 목욕하고 왔습니다. 아니 머리 밀고. 알겠습니다. 상구라 업가 하지 마라. 상구라 비글즈 사연자인데 비글즈 고기 한 입 더 있어요. 손 좀 씻어볼게. 소룡아 창현이랑 자리 바꿔라. 거긴 이 자리 아니라고 했다. 상맨도 머리 밀어야지. 아 형 드세요. 괜찮아요. 누구보다 비글즈 제일 잘 아는 건 상맨이다. 형 코트 형 주무시나? 상맨 진짜 재미없었다. 이응자지. 그래도 코트 형이 저보고 진짜 한번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코트 형 일단 한 쌈 싸드리겠습니다. 한 코트 형 두 점 정도면 되겠죠 형님들? 한 세 점 올려야 되나요? 한 세 점 정도 올려야 되나요? 아 왜 그러세요? 찬우님도 드시면 한 다섯 점 올리라고요? 코트 지금 입 벌리고 침 흘리고 있다. 빨리 가라. 세 점이 국룰이다. 아예 불러서 먹는 건 좀 그렇고 제가 싸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5.5바에 3점으로 해가지고 밥이랑 김치랑 딱 해가지고 야무지게 좀 싸드리겠습니다. 상맨 비비크림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드름 진놀리오니까 빨간색 하트. 상맨 신경 쓰지 말고 같이 먹어요. 다 올리고 반응 보자. 코트 지금 냄새 맡고 갈지 말지 눈 감고 존나 고민 중이다. 급하다. 빨리 가라. 이거 전화. 예. 상구라 한 대 패고 싶다 했으노. 제가 코트 형 한 입 드리고 그 다음 성태 형 한 입 드리겠습니다. 설구 수술은 잘 되었나요? 그래도 캠 좀 올려가지고. 자고 있네. 한 입 드리고 올게요 형님들. 먹을라나? 소룡아 너나 좀 쳐주세요. 아세크 파악고 싶다. 아세크 파악고 싶다. 아세크 파악고 싶다. 아세크 파악고 싶다. 하이 끝이야? 우리 귀여운 돼지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해줬어. 구슬종자야.
됐어. 아, 아. 들리세요? 아, 아. 됐어. 코트 백가구 중지에는 세정고 있었는데 감 없는 소룡이 코트가 다시 살렸네. 키키키키요. 아 형님 죄송합니다. 고기 한 점만 했어야 되는데 저 양반 저 고기 냄새 맡고 일어났나 보네. 이거 다 타서 이걸로 먹어라. 아, 일단 예. 올려봐. 내가 구워줄게. 어 고기 다 올렸어. 이게 끝인데 형님. 아 이거 이거 먹어. 너 탈까봐 해놨잖아. 아. 이거 고기 일단만 올려놔봐. 아 예. 상현님 알라견 천에서 이천 다리입니다. 상현님 깐 거 알라견 아니에요. 코트만 까죠. 형님 한 입 드셨나요? 안 먹어. 형님들 저도 한 입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뭐냐 성태 형도 한 입 드리라고요? 상구라 형 털구 안 데려와. 아, 성태도 한 입. 상현이 형 저 창맨 데일리 립밤 두 개 샀어요. 와, 진짜 맛있네 고기가. 깨우지 마라. 성태는 찐으로 자고 있어서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고생했다 오늘. 소룡아 머리카락 안 빠지게 조심해라. 오늘 상현 형님이 저 진짜 왔다 갔다 태워 주셔가지고 상현 안 주무시나요 진짜 안 피곤하세요? 나 원래 24시간 노잠 공부한다니까. 진짜 대단하시네. 아니 왜 안 주무시지? 근데 애들 자라 그래가지고 지금 잘까 말까 고민 중이야 지금. 코트 조만간 고지혈증으로 사망하겠네. 얼른 꼬셔서 결혼하고 보험 든든히 들어놓으면 제팟이다. 코트 한번 넣어주라고요. 형님들이 달라고 하면 한번 더 드리고 오겠습니다. 근데 너 먹어. 상현이 야 너 먹긴 먹어야 돼. 얘가 밥을 너무 안 먹었어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상황 브리핑 좀 해봐라. 다쳤냐? 좋고요. 좋고 일단은 치료하고 매니저님이랑 같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가려고 했었는데 매니저님이랑 같이 오고서 이제 얘가 진짜 놀랐어요. 본트 작작해 일절을 모르냐? 좀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상현님 예전에 송카페에서 포항에서 왔다니까 벌떡 일어나서 손 잡고 악수해 주신 거 감동이었습니다. 인성가 성태 깨우면 지을한다고. 소룡아 많이 먹고 우리한테 웃음도 많이 줘라. 아 하세요. 너 먹어. 아 하세요. 저도 하나 드릴게. 저도 먹는데. 소룡아 머리 역겹다. 아 머리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역겨운 거 알아요. 성태 깨우면 지을한다고. 나도 안 먹어. 상현님 짱나도 다음에 꼭 출연시켜주세요. 아, 진짜 맵다고 보네. 청양고추였나 보네. 상구라 형 나 비비랑 올인원 샀는데 올인원이 찐으로 개좋더라. 청양고추였나 보네. 아! 형이 그렇게 매워요? 와! 매콤한 맛 조금 나긴 하는데 코트 저도 걸어다니는 노도복권인데 꼬시는 여자는 집하시다 건물도 있다는데 보험 든든히 들고 슬롯머신 돌리자 무조건 777이다. 아, 맵긴 그냥 맵네. 너나 터무라. 소룡이 힘내. 상현형 저번에 부산에서 송카페 갔다고 했는데 근데요 라고 한 거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죄송한데 장문 쓰지 마세요 형님들. 장문 쓰지 마세요. 왜냐면 시청자의 반감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먹어라. 장문 쓰지 마세요. 형님 한입 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일요일 재밌는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먹어 너. 형 고기만 거두고 나갈 거야. 코드 고추 주자. 아 10분 남았다고요? 거리 노래방 되게 되면 우리 소룡이 조수로 좀 써줄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10분 남았으면 원래 이제 제 계획은 고기 이제 그만 먹고 다음 계획 봐야 되는데. 청양고추 코트 주자. 다음 계획 한번 보고. 소룡아 많이 먹어 사랑해. 다음 계획은 이제 Q&A인데 주말 이거 본다고 Q&A인데 주말 날렸다. Q&A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제 전자녀 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 쿠파하자 창맨. 소룡이 힘내 4번째 자. 아유 감사합니다. 권혁진 화이팅. 상
친구라는 노래만 부르고 나간다더니 머리만 밀어주고 나간다더니 고기만 구워주고 나간다더니 정각에 같이 나가겠네. 당연히 욕하면 안 돼요. 상현 고추 코트 주자. 아 그러지 마세요. 소룡아 거긴 이 자리 아니라고 세 번 말한다. 뒤로 가라. 부감자지야? 미친놈인가 저 새끼. 그냥 처먹어 그냥 처먹어 그냥 처먹어 그냥 처먹어. 안 궁금해요 그냥 쳐주세요. 아, 궁금한 거라도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소룡아 이 정도. 형 궁금한 거 있어. 어? 솔직히 신나린이랑 할 때 신나린이랑 했냐? 아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솔직히 일부러 풍선 아래다 뒀다. 아 풍선 말 때마다 오우거리는 거 고치라 해버리고 싶으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형님. 그런 건 아니고 잘하지 마.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돼. 근데 그걸 왜 거기다가 여기다가 막말로다가 급해가지고. 아 그건 죄송합니다. 그거는 여자친구 제가 몇 명 사겨봤냐 소룡아. 신나리님이 사귄다고 하면 생긴다 안 사귄다. 아 안 사겨요. 소룡아 원래 탑발이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신나리님은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하지만 맨날 하는 말입니다. 상현이 형 예전에 총카페 근처에서 지나가다가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봐요 했더니 다른 사람은 찍어주세요. 저도 뭐 막말로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현이 형 욕 좀 하지마. 유일한 철구 충신이야. 상구라 비비니 돈 주고 살 생각 있다 없다. 상구라가 먹다가 뱉은 고추 남은 거 크게 한 쌈 싸서 코트 주고 간보자 진짜 부탁이다 제발. 다 먹어. 소룡이 아, 예, 학창 시절 어떻게 보냈냐? 소룡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때 반장 출신, 일진 출신이고요. 거냐? 중학교 때 빵 셔틀이고 고등학교 때 반장 반반 출신입니다. 소룡 한 달씩. 네 얼굴 좀 보고 부탁해라. 너 같으면 너랑 찍어주겠냐? 사람이랑 찍겠지. 아 그건 맞죠. 예. 궁금한 거는 지금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10개로 올리라고요? 소룡아 쌍절곤 돌려줄 수 있냐? 돌려드릴 수 있죠. 소룡아나 사랑해. 아니요 안 사랑해요. 다음 친구. 없고 권혁진 화이팅. 권혁진 화이팅. 권혁진 방송 가서 하세요. 솔직히 소룡이면 상보다 티셔츠에 있는 캐릭터가 더 잘생겼다 이응진.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냥 쳐드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시 아세번째 단위 한 달 수익. 니보다 많이 번다. 다음 친구. 소룡아 왜 이렇게 잘생겼냐. 아유 감사합니다. 이 새끼 돈 존나 잘. 야 왜 이렇게 잘 욕풍으로 존나 달달하네. 소룡아 넌 어쩌다가 방송하게 됐냐?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그냥 친구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했습니다 형님. 초딩 때 일진이었다가 중학생 돼서 가오 잡다가 어중간한 애한테 처맞고 빵 셔틀 된 거네 딱 보니.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잘 살았는데 중학교 때 끄러지 돼서 바로 빵 셔틀로 바뀌었습니다. 유다 뛰어넘으면 반대로 갑질해서 천국 가보자. 그럴 일 없어요. 고기 구워준다더니 편하게 먹으라더니 삼겹살 폭파하고 있네. 역시 창구라 창구라 그만 먹어. 나가려고 그래요. 9분 남았잖아요. 창현 저 새끼 소룡이 먹으라면서 계속 야근야근 처먹는 거 봐. 걔 너무하네. 저는 원래 많이 안 먹어요. 괜찮아요. 창현 형이 원래 막 잘 드시고 저는 원래 잘 못 먹어요. 근데 저 티셔츠 캐릭터 누군가요? 주마진인가요? 아 이거 저예요 저. 제 그 머리 길었을 때 제 모습. 소룡아 그만 묻고 철구 불러와 노잼이야. 좀만 9분만 참아주실 수 있나요? 내보다 많이 벌면 10만 풍 쏜다. 잘 보시나 봐요.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 사이즈 좀 알려주세요. 3 사이즈. 3 사이즈. 어깨, 허리, 가슴. 네. 누군지도 허리, 모르는데 힙. 궁금한 게 있겠냐? 밥이나 차 먹어라. 저는 허리 말고 몰라요. 허리는 32인치, 30인치 사이고 이거 가슴은 넌 얼굴에 비해 키가 쓸데없이 커. 그건 105, 100 이거요. 앞에 보고 얘기하세요. 100, 105. 허유 화이팅. 아, 허유 저도 좋아합니다. 상맨 비비크림 사서 어제 배송 왔는데 벽돌 담겨져 왔어요. 미친 새끼가.
고등학교 때 키스설 싫어하냐? 고등학교 때 키스설이요? 키스 한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때는. 자는 코트 얼굴에 물 한 바가지 뿌리면 삼천개 하실래요? 아 근데 옆에 성대형도 자고 계셔가지고. 소룡아 가기 전에 롤 삭제하고 가라. 아 롤 삭제돼 있어요. 예. 족구랑 맞짱 떠서 이긴다 예스 올로. 그건 예스예요. 왜냐하면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한 대만 때려도 울어요. 백트입니다. 창현 괴롭히지 마라. 창현 팬이다. 창현이 최고다. 아 예 알겠습니다. 물에 빠지면 기뉴다 vs 철구 누구 먼저 구하냐? 아 이 질문 어려운데 둘 다 안 구하겠습니다. 소룡아 창맨 비비 좀 쳐발라라. 피부 개 같네. 어 피부 개 같다고요? 피부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소룡이도 갖고 왔어요. 나이트클럽 네. 외국인 누나 솔직히 구라지 소룡아. 아 싫어요 싫어. 싫어요 싫어. 너 진짜 메이플 1위 출신이냐? 메이플 1위라기보다 메이플에서 제일 유명했습니다. 예. 창맨 비비 23호 샀는데 생각보다 하얗더라고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난수, 아, 난수 화이팅. 난수 화이팅. 비글즈 예상 싸움 순위. 아 이거는 창맨 비비로 강아지. 일단 남순영이 난 꼴등일 것 같아. 무조건. 일단 창현영. 그거 두 개는 소룡아, 확실해요. 소룡아 너 진짜 타라 파워 전사였냐?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코트가 1등이야. 창현이 아, 삼겹살 야금야금 처먹는 거 체급. 솔직히 개 같았다. 예스 오어노. 아니 노. 타라파워 소룡 이만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다른 서버예요. 예. 또 뭐 있나요? 닉은 제가 안 알려드리죠. 창현형 거리 노래방 재개되면 조수로 써달라고 지금 약속 받아내자. 근데 그거는 그 진행도 해야 되고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되기 창현아, 때문에 눈빛이 팬으로서 보겠습니다. 창현아 눈빛이 저샥이 뭐하는 샥이니지 눈빛인데 속마음 말해줘. 소룡아 너 앞으로 서포트하는 거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삭 살한다. 아 그 연습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창현이 형 소룡이 송카페에서 일 시켜주세요. 커피 주문 들어오면 야이시옷 이빠 리을 리을 연하 해주면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창맨 머리 좋은 이유가 비비 추천하는데 24호 25호 섞어 바르라고 두 개 사게 유도하더라. 역시 창맨 으. 소룡아 너 취향 아름 vs 웨지. 아 이런 거 고르는 거 개오반데. 남순이가 왜 꼴등같아. 예. 왜 남순을 꼴등이냐라고 하시면은 센 척을 존나 해요. 그런 사람 원래 싸움 못합니다. 예. 쓰이발려나 다물어보라며 닉네임 내놔라. 내가 닉네임을 왜 알려줘야 돼 이 씹새끼야. 옆에 이창현 씨 너무 붕떠있는 것 같은데 죽방 한 방만 밝히자. 아이 왜 그러십니까. 라바가 화이팅. 아 라바기 형 화이팅. 닉네임 뭔데 닉네임 뭔데 하는데 아이지 삭제당했어요. 동생이 삭제했어요. 모르고. 비글즈 멤버 편한 순위. 편한 순위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없어요. 다 불편해요. 무조건 소룡이만 찾습니다. 다 불편합니다. 예. 또 있나요? 예. 요새 기뉴다 자주 따던데 눈치 안 보여. 기뉴다랑 딴 적 없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개소리 그만하세요. 이제 나가면 안 되냐? 이제 나가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아직 8시 안 됐습니다. 말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철구한테 평생 잘해라 은혜 잊지 말고. 아 예. 철구 형 추석 선물도 사놨습니다. 형님들. 형님 더럽게 쩝쩝거리시네요. 죽창 날리고 아유, 싶습니다. 쩝쩝 안 하겠습니다. 소룡아 기뉴다는 왜 인성 쓰레기인 권혁진을 걷어준 거냐? 소룡아니 오다리 때 절친 기복이는 요새 뭐하냐? 기복이는 일단에 예. 허유가 너 죽인다고 무엔터 시다발이 들어간다더라 키키을. 못 들어가요. 마지막 잭스는 언제? 마지막 잭스는 중학교 때 키스 썰실 아니야? 아 예 그건 맞아요. 아 중학교 때가 아니고 마지막 잭스는 아시아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시아는 3천만 원 사기다 했었다. 샤발 거사 물었네. 철구 아닙니다. 아 철구 왔다고. 아, 왔어. 금방 준비하고 올 거예요. 철구랑 여러분. 했던 불도저 랩 한 번만 해줘. 아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 소룡아 탈모 있냐? 물음표. 아 탈모 없습니다. 머리 깔끔하게 자르고 올게요. 아까 종이에 뭐 적어왔다더니 채팅창만 있는 거야. 네. 와
심각하더라. 소룡아 창맨비비 사서 머리에 좀 발라라. 반딱반딱하게 23호로 간단다. 꼭 몇 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비글즈끼리 주먹이 온다 할 생각 있어? 저는 무조건 해요. 저는 무조건 하고 철구랑 떠가지고 철구는 이기고 싶습니다. 창맨비비 발랐더니 무좀이 없어졌는데 멋선 일입니까 이거? 거기다 바르지 마세요. 소룡아 창구라한테 갈겨줘. 뭘 갈겨요? 뽀뽀요? 근데 소룡이는 나한테 고생했다. 좀 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도 편하게 하고 싶은데 없는데 형, 마지막 잭스를 형이 다들 너무 알고 완벽해가지고 있잖아. 좀 하게 그래. 그냥 해. 편하게 해. 방송은 방송인데 뭐 그래. 성태가 만만하면? 아니 만만 안 합니다. 네가 더 만만해요. 주고. 건강식품 준나 잘 팔게 생겼네. 근데 창현 개잘 생겼다 린. 이마에 얼룩먼냐? 제가 옛날에 인큐베이터 있을 때 주사를 많이 맞아서 그래요. 설구형 vs 기뉴다 추석 선물 누구께 더 비싼 거? 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대5로 했습니다. 창맨비비 실수로 먹었는데 휘핑크림 마시더라고요. 먹어도 되는 건가요? 먹으시면 안 돼요. 얼굴에만 바르세요. 창현아 코트는 진짜 무서운 놈이다. 역시 방송 짠밥이 있어서 정치 싸움은 아직 너 한 수위인 듯 디그 담엔 이기자. 다른 형태로 보는 소룡이 머리는 흉팡이, 흉, 팡, 이는 흉가곤팡이의 줄임말. 아 뭐 뭐라도 좀 써야 돼. 너무 극혐이긴 하네. 창현이 배신하지 마라. 적으로 두면 제일 무섭다. 아유 그런 거 없습니다 얘. 둘이 뽀뽀 한 번에 찰랑처럼. 지랄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갓난애기 시절 때 땅에 떨궜나요? 그런 건 아니고 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열혈형들이랑 한 달에 룸 최고 많이 간 게 몇 번이냐 대답해라. 한 번 아니면 두 번입니다. 상맨 비비 발랐더니 제 거기가 5cm 길어졌습니다. 제가 힘들 꼭 사세요. 때 가서 연예인 부르고 용돈 받고 왔습니다. 나만 제 2위 부배가 보이는 거 기분 탓이냐? 상맨 비비 거기에 바르니까 거기 커졌어요. 상맨 비비 화이팅. 새끼야, 거기다 왜 발라? 돌았냐고 그거 할 때 그럼 뻑뻑해. 내가 3대 20 치는데 소룡이 코마 상태 가능하다. 랩을 잘하던데 어떻게 배움? 랩을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랩을 듣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상맨 비비를 먹고 후장암이 나왔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허위 가대 광고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철구 형 주무시는 소룡아 너 다리 많이 안 좋은데 저번에 철구랑 한라산 정상 간다 이런 헛된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다리가 안 좋은데 한라산 정상까지 다 올라갔다 왔어요. 상맨 비비 발랐더니 암이 나았습니다. 강아지 구충제처럼 재조명 받아야 됩니다. 소룡아 너 저 꼭지 분홍색이니 갈색이요 갈색. 그때 어제도 공개했고 오늘도 공개했습니다. 족구 1분 늦었음 창맨 빨리 데리고 와. 소룡아 안경 알 뽑는 거 한번 보여줘. 아 안경 알 오늘은 없어요. 찰싸? 없어요. 예. 상현아 코로나 터지고 수익 얼마 줄었냐? 상치어라 나가라 나가라 하시는데 아 섭섭한데. 소룡이 M자 탈권의 기념으로 M자 자세 리액션 삽 가능. 소룡아 진짜 못생겼다. 소룡아 아까 본 일본 야동 배우 같이 생겼네. 아유, 감사합니다. 소룡아 사랑해. 아유 감사합니다. 이소룡 진짜 팬인데 아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소룡아 맞박에 안 씻은 거냐 반점이냐? 미무싱 살기. 그냥 철구 형 올 때까지는 가만히 앉아 있고 대답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시타륨. 소룡아 사랑해 사랑한다고 시발려나.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남자신가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딱따구리님 알겠습니다. 딱따구리. 정말 극진으로 욕 한번 해주세요. 시발야! 바로 야무지 막을게요. 또 말씀하세요. 소룡이 레알 권혁진보다 못생기고 스타도 못함 인정. 아 그건 맞죠. 소룡이 도전정신과 끈기 인정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룡아 머리카락은 다 어디 갔냐? 아 다시 자라가지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ie war Zeki bei uns in Zeki. 아이고 아, 병신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상맨 비비 흑인 친구한테 발라줬더니 백인이 됐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무슨 새끼인가 진짜. 창현 비비 뒷광고 받은 적 있다. Yes or no. 이거 창현 형 걸 아시지? 소룡님 개인데 뒷구멍에 자리 남으시나요? 저 개 아닙니다. 여자 좋아합니다. 아파서 치료받다 생긴 상처라는데 흉터로 까지 말자.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상현아 뭐 그만 좀 먹어라. 병이냐? 배고파서 드시는 건데 왜 그러시죠? 그러지 마세요. 밥 먹는 걸로. 정말 죄송한데 아까 대답을 안 해주셔서요. 63080 살까요? 1660S 사고 존버할까요? 아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쿠팡에서 사세요. 소룡아 감사합니다. 나가라고 도배하는 건방들한테 욕 한번 날려줘라. 둘 다 빠지세요. 알겠어요. 둘 다 빨리 수로 가세요. 테이션을 위해서. 휴가에서 했던 오차묘 가능? 잠이 안 와 드시세요. 알겠어요. 아 일단 철구요. 상현아 난 기대된다. 너를 흥분시켜주는 코트가 있어서 각성하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아 이제 일단만 전자전은 꺼줄게. 전자는 다섯 개로 되어있다. 네 아이디로 로그되어 있어. 이거 얘 손 봐봐. 일로 와봐. 왜? 이 손 봐봐요. 얘. 이 아직 얘 피가 해가지고 너 마취하고 했어? 마취했어. 형 말대로 해주지? 마취하고 저거 하고요. 봐봐. 이거 존나 얘 손 띵띵 부은 거 보세요. 이거 주사는 맞았어? 맞았어. 자, 나 나간다. 좀 쉬어.